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우리 백은하 기자님 요즘에 네. 이제 연구소를 차리셔가지고 네. 굉장히 공사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또 이제 예. 배우를 연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라디오 고정 게스트도 되시고 아 네.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예. 전 예. 11시부터 출연하는데 아 정말 예. 밤에 심야에 방송 들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목소리 아 심야 라디오 예. 심야 라디오 톤이요? 심야는 약간 좀 아 조곤조곤하듯이 아 조곤조곤하게 잘 자요? 잘 자요 이런 거 해야 되는 이런 느낌 네. 무비 패밀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무비 패밀리 오늘 시작해볼까요? 밤 DJ처럼 네네. 시작할게요. 오늘 첫 곡 부탁해요. 왜? 어, 작가들이 비웃었어.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처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낮 네네. 같은 방송 하죠. 그냥 시끄럽게 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 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할게요.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마뇽 결승전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 아빠가 되고 싶지. 그만해! 잘 먹으셨냐? 완전 맛있어. 자, 들어와! 에이, 왔었네! 네, 무료한 일상에 훅 하고 들어온 웃음 뒤집기 한 판. 영화 레슬러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찾아 들어가 봅니다. 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신규 영화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좀 짚어볼까요? 레슬러 15세. 네. 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영화고 110분이고요, 러닝타임은. 유해진 씨가 잇몸이 만개한 상태로 네.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러네요. 조르기 당하고 있네요. 네, 조르기 네. 당하고. 조르기 찬스. 네, 예, 예. 맞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감각적인 그런 촬영이 좀 돋보이는. 네.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런 편집 같은 걸로. 네네네. 네, 네. 허투루 그렇게 찍는 느낌은 아니었었고 한 장면 한 장면 굉장히 공들여서 찍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영화였었고 네. 거의 다 무비로 찍었는데 연출적으로 조금 특이한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보자. 자, 그리고 이 영화 레슬러는 올레TV, 올레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선물하기 조르기는 글쎄요. 아빠하고 아들 아니면 뭐 아빠의 엄마까지 3대가 나오는 무비니까 가족분들한테 서로 조르기 하시거나 아니면 선물하셔서 온 가족이 삥 둘러앉아서 보시면 네.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 레슬러는 UHD 버전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생생한 웃음과 감동을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승국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갑니다. 한때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였지만 지금은 레슬링 유만주인 아들을 홀로 키우는 프로 살림러 귀보 씨가 있습니다. 아, 좀 싸게 해줘요. 아, 얼마나 사주려고. 한근. 하나뿐인 아들이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소원인 귀보 씨는 그야말로 헌신과 열정으로 아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 자식아, 너는 뭐 이런 꿈이라도 있었어? 난 확실히 있어.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 아빠가 되고 싶지. 그러던 어느 날 가족 같은 이웃의 딸이자 아들 성웅이의 소꿉 친구인 근데요. 가영이 귀보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저씨가 더 좋아지고 이에 상처를 받은 아들 성웅은 그동안 마음에 담았던 불만을 터뜨리며 아빠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아들 바보 귀보 씨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레슬러 바로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레츠고! 아빠 쪽팔린 거 몰라? 적당히 좀 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많이 혼란스럽죠? 상황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직접 보시면 더 정말 멘붕에 빠지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실 수 있어요. 아버님 많이 당황하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이게 뭐지? 예. 이렇게 간다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면 바로 지금 네.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영화를 좀 감상해 보시죠. 자, 영화 들어갑니다.
첫 장면부터 네. UHD로 봐야 되는 그러네요. 하네요. 저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그렇죠. 느껴지는. 예. 네. 자, 야, 시작됩니다. 경기가. 저 장면을 감독님은 네.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던 장면이었다고 해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 아들과 예. 아버지가 함께 정말 몸을 부딪히면서 레슬링을 하는 장면. 예, 예. 진짜 느려. 그리고 요 예쁜 소녀가 바로 이웃집 소녀. 이웃집 소녀. 아주 당돌한. 네, 이 영화의 거대한 반전. 야, 정말 무서운 소녀. 쥐고 있는. 네네네. 이성경 배우입니다. 그렇죠. 내가 네 엄마 할게. 야, 지금도 충분히 엄마 같아. 아니, 진짜 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잘 잤어? 네. 아야, 아침에 우유 줬지. 안녕. 왜? 손이 왜 이렇게 떴어요? 아유, 뭐 다 이게 뭐 주부 습진이지 뭐. 아, 괜찮아. 좋았어요. 어, 너무. 어. 야, 네 아빠는 이기지도 못한 술을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다, 진짜. 봐봐, 가자, 가자. 뭐가 외로워서 그러지, 외로워서 이 사람아. 아유, 우리 아들이 내가 외로울 리가 있네. 아빠. 응? 아빠 네. 꿈은 아직도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지. 그래야 연금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지. 너 아빠 사는 거 봐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놈아. 아빠가 진짜 나를 위한다면 다른 꿈을 좀 가져봐. 네, 잠시만요. 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다 했던 말들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크게 되는 게 처음에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 예. 어느 순간 회의적이게 되기도 했다가 나를 위한 진짜 나를 위한 게 맞을까? 그쵸. 했다가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다른... 공감되는 소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저는 이 레슬링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못다한 어떤 그런 꿈을 이룬다는 점에서 인도 영화 단갈 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영화기도 해요. 둘 다, 두 영화 모두 다 예.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예, 예. 그런 이야기고 물론 이쪽은 두 딸의 딸. 이쪽은 아들. 하나 아들이라는 것의 차이고 인도라는 아주 또 특수한 상황들 같은 것들 그리고 여성들이 스포츠를 할 수 없는 아 인도는 좀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담고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좀 있는 영화기도 예. 하고 मुझे एक बात हमेशा याद रखना बेटा अगर सिल्वर जीतती तो आज नहीं तो कल लोग तन्ने भूल जावेंगे गोल्ड जीतती तो मिसाल बन जावेगी 그러나 두 영화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 부성 부성애.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부성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투박한 형태로 전달되죠. 특히 영화의 레슬링이라는 이 어떤 운동이라는 게 이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죠. 거친 스포츠잖아요. 좀 봐 뒤져봐. 사실은 아주 거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모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안 속에 굉장히 따뜻한 마음들이 흐르고 있음을 두 영화가 다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비교해서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또 코믹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주 감각적인 편집들 같은 것들이 계속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네. 이 영화에서 뭐 카메라 워킹 같은 것들이 좀 재밌게 표현된 부분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놀이동산에서 슬로우 걸릴 때 네. 엄청나게 놀랍니다. 진짜 저런 상황이었어? 약간 아,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죠. 이건 보셔야지 아는. 예, 예 보셔야 됩니다. 네. 끝까지 또 보다 보면 네. 또 아버지가 이제 꿈속에서 엄마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아내가 죽은 아내가 나와서 예, 예. 이제 당신의 인생을 찾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 인생 찾아 응? 내 인생 자
자신보다는 아들을 위해서 그쵸. 거의 평생을 살아왔었던 이 남자가 예.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제 좀 아버지의 어떤 변화들 같은 예. 것들, 아버지를 또 다독이는 그런 영화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그 또 유해진 씨가 그렇게 남은이 배우께서 소개팅하라, 소개팅하라, 예, 소원 봐라, 예, 해서 싫다고 그러다가 한번 나갔는데, 네. 여기서 마주친 분이 이제 황우슬의 씨. 아, 성남 분이 나오죠. 황우슬의 씨가 정말 신스틸러입니다. 이분이 아. 너무 재밌어요. 나 안 까인 거겠지? 어, 도나라는. 도나. 이름도 도나. 네. 뱅뱅. 도나? 도나? 네. 뭐 이런 느낌의, 네, 네. 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정말 신스틸러라는 표현을 쓸 만큼, 강렬한 인상을 그쵸. 주고 갑니다. 말투도 되게 특이하죠. 아, 처음 특이합니다. 등장부터 정말 강하시고 아, 네. 압도하시죠. 어떤 면에서 아, 압도하죠. 네네네. 근데 매력적이에요. 어, 네.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예. 매력적이에요. 진짜 쩔어요. 아니 왜 싫어요? 왜? 나보다 미친 더? 더? 그래서 근데 그중에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재밌는데 궁금한 게 그 귀보 씨가 그 가영이를 아들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들 친구예요. 와우 데미지. 어 그거 뭐 진짜 재밌대요. 이 그 순간 빵 터지신 분들은 예. 이 데미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영화 제목인가요? 아 어, 맞습니다. 아 10년대 초반에 개봉했었던 예. 데미지라는 영화가 바로 제레미 예. 아이언스와 줄리엣 비노시가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네네. 어 말하자면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결국은 시아버지가 될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이 두 사람이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정말 그리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저는 지금도 제레미 아이언스가 뭐 서양의 모든 배우들을 통틀어서 가장 퇴폐적인 섹시함을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예, 매력 있죠?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제레미 아이언스 이꼴은 정말 치명적인 섹시미, 퇴폐미 이러던 시절에 정말 이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가 될 남자지만 왜 사랑에 빠지니까 너무너무 공감됐었던 그런 어. 영화였었는데 예. 여기서 말하자면 이 제레미 아이언스가 어, 귀보 씨 그러니까 유해진 씨로 취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순간 와우 데미지 하는 순간 예, 예. 이 코미디, 데미지가 생각나죠. 정말 이 코미디 요소가 정말 짧은 순간 팍 들어오는 느낌이 그렇죠. 드실 거예요.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예 그렇습니다. 수국님은 레슬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렇게 재밌는 연출들, 네. 오 이런 톡톡 튀는 게 있네. 감독님이 다음 작품 만드실 때도 이런 걸 집어넣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봤었고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요? 특히 놀이공원씬도 그렇고 나중에 그 레슬링 경기 나갔을 네. 때 예선전을 승승장구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는데 그거를 마치 한 운동장에서 네. 경기장에서 쭉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분노의 막 기관차 같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맥락상에 정말 질주할 수밖에 없는.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쭉쭉쭉 네.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네. 상징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약간 연극 같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어, 재밌는 연출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즐기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귀보 씨의 성장에 더불어서 귀보 씨 말고도 여러 부모 자식 그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에. 뭐 기본적으로 뭐 성동윤 씨와 그 이성경 씨 이렇게 네, 부녀 관계도 아버지와 딸, 있고요. 부녀. 그리고 유해진 씨와 김민재 씨의 부자 관계. 부자. 그리고 유해진 씨 어머니 남은희 씨와의 아. 모자 관계. 모자. 예. 엄마 나하고 대화하기가 싫어? 대화를 해봤어요, 어제? 평생 나 혼자 짓거리고 살았는데. 그리고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김태훈 배우가 또 연기하셨죠? 예. 그 동성애자 친구의 아. 부자 관계도 살짝살짝 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칵 뒤집혔겠네? 어? 근데 나만 행복하다면 마음대로 하고 살래. 건강만으라고. 근데 아버지 진짜 멋쟁이시다. 그 연세에 그러기가 힘든데. 그치. 그러니까 형도 성훈이한테 너무 집착 좀 하지 말라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성장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끔 부모님과 성장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게 되잖아요. 난 널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어. 이런 걸로 갈등을 네. 맺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되는 자식은 없고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정말로 내 맘대로 정말 자식이 크지 않는구나 라는 것과 내가 가르친 대로 자식이 혹시 성장하지 않았어도 그게 나의 교육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은 생각을 아마 정말 가족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고마워. 나도 고마워.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귀보시죠? 네. 유해진 배우의 영화들 지니 찬스 이용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지니야. 네? 유해진 영화 찾아줘. 유해진 영화를 검색해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지니가 추천해준 영화죠. 부당거래,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그리고 전우치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영아, 아저씨는 네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너를 위한 꿈 같은 거. 응?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절 잡아준 사람이 아저씨예요. 행복한 걸 쫓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아저씨가 된 거예요. 잠시 멈추자. 네네. 이번 영화를 위해서 정말 짧고 굵게 네. 레슬링 연습을 맹 연습을 하셨다는 야, 네. 유해진 배우를 포함해서 다른 배우들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전직 레슬러, 유명 레슬러 유망주 귀보 역할의 예, 유해진 배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유해진 배우 네. 찬바다 씨. 찬바다 씨. 찬바다 씨의 찬매력을 네, 네. 모든 걸 다 발산하는 그만큼 정말 세심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려깊고 그러면서도 또 유머러스하고 야. 이런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조금은 판타지를 섞어서 가감 없이 네. 아낌없이 표현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 멋있어. 만약에 유해진 씨 팬이라면 네. 유해진 씨 팬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판타지 같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레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할 때 조금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누군가의 보호자, 아버지였다면 네.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유해진 씨가 배우가 되려고 젊을 때 네. 하셨을 때 아버님이 조금 보수적이셔갖고 마찰이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런 경험이 많이 좀 이렇게 못하게 하셨구나.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네, 네. 하지만 네, 이런 네. 시대가 올 줄은 모르셨겠죠. 그렇죠.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사랑을 지금 받았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이런 명배우가 되셨는데. 예. 아,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아버지 배역을 예, 연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역할을 정말 잘 소화를 네.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빠 같은데 진짜 아빠 같다. 신밥 드시고 이런 거는 좀, 좀 과하지 않나. 그 신밥을 드셔야 되나. 창문 앞에 놨다가 이렇게 먹는 거 옛날에 그렇죠. 거기 놨다는 건 굳이 갖다 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되는데 네, 그 예.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과 맞닿아 있는 것이 그 밥이었다면 밥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영화 속에서는 되게 아, 왜 저 아빠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라고 하지만 네. 거기에는 또 숨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다 보면 네. 또 코믹한 요소와 동시에 네. 굉장히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또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들이죠. 성웅 네. 역할의 김민재 배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원래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까? 왜냐면 몸이 되게 다부지시던데 굉장히 거의 운동선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영화를 위해서 뭐 영화를 위한 준비 중에서 뭐 연기 공부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정말 레슬링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스스로 다 연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예. 대부분 많이 커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레슬링 그 유망주이기 때문에 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3시간 이상씩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주인공으로서 케미적인 부분에서도 네. 유해진 배우가 인터뷰에 실제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김민재라는 배우는 나랑 조금 연기 궁합이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본인이 하실 정도로 실제 촬영장에서도 제일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하고 네.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요. 열심히 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부자 관계가 단지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네. 이렇게 친해 보이고 자연스러운 네. 모습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고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손을 아, 아빠 손 안 썼지? 그거 애드립이었대요. 애드립이요? 배워서 한 애드립이었대요. 아~ 애드립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드립에 네.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눴대요. 애드립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라는 걸 많이 좀 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빠랑 같이 먹어주려고 먹는 거야? 어? 아빠 닦았지? 아니야! 뭘 알냐 찔리는 한구만! 그리고 또 성동희 씨, 남은희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예예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엄마 역할 진경 씨까지 예 다들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를 여러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비스타 소설클럽 홈무비쇼 이제 영화 감상과 함께 재미 정보 드렸고요.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영화의 엔딩 장면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깐 채널 돌리시거나 아니면 바로 보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8회 전국체전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마니형 63kg급 결승전 경기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네, 예선전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강성우 선수인데 아직까지 이 선수 입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아, 지금 입장을 빨리 해야 될 텐데요. 예. 아, 지금 2분 안에 하는 건 실격되는 거 아시잖아요. 빨리 좀 연락 좀 해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 들어왔다, 준비. 야, 성우야, 니 네. 그래, 집중해라. 지금 10초를 남겨두고 강성우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결승전을 더욱더 결승적으로 만드는 예. 쇼맨십도 갖추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성우야, 파고드는 거나 조심해라, 파고드는 거. 반대. 잘했어. 네가 아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게임에 한번 집중해. 끝나고 나서 아빠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줄게. 응? 갈등이 최고조예요. 갈등이 예, 진짜 최고조죠. 저희도 잘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이 순간에. 와, 여기서 이거. 야, 진짜. 이분 말려야죠. 영화 내내 싸운 게 여기서 정말 이만큼 예. 표현되는 거라서. 어휴. 야, 여기서 빠떼로가 나와. 여기서 갑자기 이런 여기서 빠떼로군요, 저게. 빠떼로죠. 아, 빠떼로 자세군요. 한 집안의 드라마가 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 그리고 굉장히 또 영화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하, 진짜. 여기에서 또 장면이 굉장히 몰입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설명이나 대사가 없어도 되는 장면이죠. 되게 뭐 눈물과 박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아, 올림픽 중계 끝난 것 같아요, 저희. 예? 아, 이런 결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TV를 통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애는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들 영화 한번 보시면서 그 생각이 맞았는지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유해진 씨의 매력이 조르기 한판 들어갑니다. 아, 네. 조르기 한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추천 포인트 그리고 감상 포인트, 재미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아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아는 형부터 감상하시죠. 올레TV